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김석환입니다. 오늘 주제 전해주시죠. 예로부터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 구백냥에 해당하는 눈 건강을 도둑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용한 시력 도둑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눈의 뒤쪽에 시신경이 있습니다. 이 녹내장이란 안압과 관련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 시신경이 안압에 의해서 눌리거나 시신경에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시신경이 계속 죽는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녹내장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그럼요. 녹내장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 눈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을 방수라고 합니다. 방수가 피처럼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을 하지 못하면 녹내장이 생깁니다. 이 방수가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열렸는지 닫혔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녹내장을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으로 구분합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방수가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열려 있지만 기능이 저하되어서 방수가 잘 배출되지 않고 안압이 높은 상태고요. 폐쇄각은 배출구가 아예 막혀버려서 방수가 눈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해서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됩니다. 개방각 녹내장 중에서는 안압이 높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안압이 정상 범위인 정상안압 녹내장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가장 흔합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녹내장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오진하거나 착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녹내장이 생기는 걸까요? 녹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와 근시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안압이 높아지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받으면서 녹내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안압이 높지 않고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상안압 녹내장의 경우에는 근시와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근시가 있으면 시신경이 약하고 시신경의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시신경이 약하면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신경이 버티질 못하고 자꾸 손상됩니다. 따라서 근시가 있거나 혈액순환이 나쁜 경우, 즉 평소에 손발이 차고 편두통,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증상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기 때문에 큰 증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병이 진행을 하면은 특징적인 터널 시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시야가 일부 흐려지거나 시야에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40대 남자 환자분은 침침하고 시야가 좁아진 것 같다고 오셨는데요. 내원하셨을 때는 벌써 시야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여서 치료가 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야는 한번 좁아지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폐쇄각 녹내장은 증상이 어떤가요? 폐쇄각 녹내장은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아주 심하고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인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밤에 침침하고 두통이 있고 빛을 바라보면 주변으로 빛번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녹내장이든지 심해지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흐려져서 결국 실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폐쇄각 녹내장은 안압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다른 녹내장으로, 특히 정상안압 녹내장으로 오진을 많이 하게 되는 녹내장이고요.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무서운 녹내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60대 여자 환자분의 경우에는 밤마다 머리가 아프고 침침해진다고 오셨습니다. 안압이 많이 높았고 방수가 배출되는 하수구가 대부분 막힌 상태였습니다. 시야결손도 많이 진행됐죠. 무섭네요. 듣다 보니까 이 녹내장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 녹내장 환자가 이게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녹내장 환자는 굉장히 많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90만 명 정도였던 녹내장 환자가 2022년에는 111만 명 정도로 무려 20% 이상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녹내장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녹내장 환자의 약 80-90% 정도는 본인이 녹내장인 걸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녹내장도 있고 백내장도 있잖아요. 이거 뭐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생기는 병인데 비해서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입니다.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낮에는 눈부신 증상이 나타나서 운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 역시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녹내장은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녹내장은 병을 없애거나 병을 좋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압을 낮춰야 하는데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약물치료나 레이저 치료, 수술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녹내장이 계속 진행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섬유주 절제술인데요. 흰자위를 째고 눈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눈에 있는 방수가 흰자위 밑에 공간으로 배출되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술 후에 안압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훨씬 간단하고 빠른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 수술은 눈 안에 가느다란 관을 넣거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방법인데 수술 시간도 10분 정도면 되고 회복이 빠르고 기존 수술 방식에 비해서 합병증과 부작용이 적어서 수술의 경과도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녹내장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조기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녹내장이 이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안압을 오르게 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자세와 습관도 녹내장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장시간 있는 자세, 밤늦게 전자기기를 이용한 근거리 작업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러면 안압이 떨어지나요? 달리기 하고 그러면 눈에 안압이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들던데? 유산소 운동은 안압을 떨어뜨리고 녹내장의 진행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압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원활해지면서 시신경의 혈액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의 손상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눈 좋아지라고 당근을 그렇게 먹이는데 그런 거 먹으면 식습관을 바꾸면 녹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비타민 B3에 해당하는 나이아신이 녹내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닭가슴살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토마토 등의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딱 깨어나기 위해서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요. 카페인 성분이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술, 담배는 당연히 안 좋고요. 몸에 안 좋은 거는 눈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조기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40세 이후라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매년 안과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녹내장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김석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